네, 투자가 보이는 현장 오늘 공덕에 왔습니다. 자, 공덕 같은 경우는 이제 커드 역세권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 커드 역세권 있는 지역과 함께 그다음에 이 서울역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공덕 일대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이 또 기다리고 있죠. 또 서울역 GTX가 또 들어오는 요소다 보니까 인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 서울역과 공덕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SOL부터 시작해가지고 효성도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임차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곳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현장까지 같이 보면서 알짜 투자처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다양한 또 장점 같은 걸 또 알아봐야겠죠. 그렇게 위해서 또 우리 전문가 부장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주 부장입니다. 저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마포 공덕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 위치가 이제 서울역과 공덕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에 있고 만리제역 개통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이 주변이 이제 12,000세대 재개발 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적으로도 가치가 충분히 훌륭한 곳이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 분양된 시세가 봐도 최근에 청약했던 그 마포 자이힐스 같은 경우에도 청약이 거의 200대 1 가까이 되고 분양가가 18억 정도 되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입지적으로나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짜배기 현장 또 이제 내부 궁금하실 텐데요. 내부도 같이 또 한번 확실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헬스장이 있는지 알아서 들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또 크게 있습니다. 예, 헬스 시설, 부대 시설을 또 준비하는데 보통 이제 고급 아파트에 많이 요즘 들어와 있고 좀 조그맣게 미니 헬스장이 있는데 자, 운동 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스크린 타석이 두 타석이나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에 스크린 타석 있는 데들 많진 않은데 심지어 스크린 타석까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뭐 골프 좋아하시는 특히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뭐 신혼부부들 해가지고 골프 많이 치시는데 자 같이 이렇게 칠 수 있는 요소들까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 시설들 커뮤니티 땅에서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임차 수요와 그다음에 실제 거주하신 분들 모두의 이런 충족도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다신 분들은 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 또 전화 주시면 또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옥상 정원에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 정원에 올라왔는데 스카이 라운지라고 해서 가면 이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뭐 남산 타워도 보일 거고요. 저쪽으로 하면 또 이제 용산 또 이제 드래곤 이제 호텔이 있죠. 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지역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서울역부터 보면 서울역 바로 앞에 서울역인데 이 북부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덕 일대도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서계동 일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개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개발의 소용돌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낡은 주택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파트로 바뀌면 뭐 고가의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생성된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가치 또한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뭐 편의시설들이 별로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건물 노후도 때문에 뭐 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오히려 뭐 서울역 같은 경우도 교통 호재들이 많죠. 이 바로 GTX 라인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부 역세권도 있지만 또 공덕 일대 또 이 안에는 신안산선 2단계 연장 사업이 또 계획안에 있습니다. 신안산선도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 2단계까지 연결된다면 이 교통 편의 시설까지도 확충이 되는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용산 일대도 GTX가 들어온다는 것들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시점에 유튜브 보신 분도 있겠지만 향후에 몇 년 뒤 보신 분들은 아 그때 했어야 된대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느 기회들이 있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지금 유튜브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화를 주셔서 또 궁금하시다 하시면 직접 또 내방 가능하니까요. 또 내부 시설들 이렇게 옥상들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내에 지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상당히 평수가 좀 넓습니다. 거의 한 실제 사용한 면적 한 12평 정도 되는데 층고가 지금 상당히 높아요. 이 복층 층고도 있고 이거를 제가 카메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같이 또 위에 복층도 한번 가보셔서 공간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식기, 세척기, 뭐 화장실 기본적인 뭐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딱 TV만 없습니다. 자, TV 같은 경우는 저희 통해서 계약하신 분들은 TV 과감하게 하나 좀 뭐 엄청 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막는 제가 또 저희 통해서 하면
하나 해드릴 테니까요. TV까지 하면 완전 풀풀 옵션까지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까지 해드리고, 지금 앞에 뷰도 상당히 층고가 높기 때문에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뷰도 햇빛 채광 지금 딱 들어오고, 아마 지금 약간 화면 같은데 햇빛 들어와가지고 약간 역광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다. 이런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있는 것까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오른쪽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복층이다 보니까요. 또 이제 뭐 아파트 가격 대비했을 때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학교도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옆에 보이는 아파트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된 공덕 삼성 레미안 2차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전용이 60제곱, 18평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무려 14억에 거래되고 있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 반값도 안 됩니다. 6억대에 매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전세로 또 이제 투자 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1억 중후반대에 투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보시는 분들, 자, 5천에 160, 180, 뭐 이제 높은 복층까지는 2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80 전후로 또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현장 보셔서 정말 여기 입지가 좋은지, 옆에 정말 구도가 괜찮은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또 저렇게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또 1대1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